韩国铁肺女歌手哇王廷后，我是米的呀。大家好，我是王廷后，很高兴见到你们耶。반갑습니다아반갑습니다데뷔하신지되게오래됐다고들었어요한15년16년되셨죠네그정도됐죠네원래는밴드였는데지금개인솔로가수로작년데뷔하셨죠네네네맞아요그리고지금올해8월달에대만가신다고콘서트하러맞습니다예전에대만가보신적있나요대만의호아이안페스티벌인가락페스티벌이있었어요네네거기서이제저희밴드뷰렛이초청을받아서공연을한적있었습니다아그냥놀러가본적은없고예놀러간적은없어요그것도벌써6년전이어가지고그럼대만음식거의안먹네그때는페스티벌에딱1박2일로그냥참석만하고와서예그냥호텔조식먹고 그래서제가준비한게있는데바로대만과자이에요한번드셔보시라고 네, 네지금드릴게요왜냐면대만음식하면은마라되게생각나요많이、네、그래서한국에서도유명해요마라탕、네、맞아요그래서마라과자들준비했어요저최근에마라허거먹어봤어요근데이게바로그마라허거맛이라고근데마라허거맛의과자는상상이안되는데저는혹시랑아귀엽다어귀엽다물고기물고기모양일모양은일모양생각보다맛있네요맛있어요약간자갈치라는문어과자가있는데아문어과자맛있다그것도해산물모양이에요네문어모양이에요 아이거맛있다근데마라를좋아하세요제가한번밖에안먹어봤는데사실약간조금적응기간이필요할것같더라고요아진짜요약간의한약같은냄새랄까약재같은거약재같은 네, 약재같은 네, 냄새가좀 있어서있어요원래베트남쌀국수막이런것도처음먹을때는이게무슨맛이지그랬었는데지금엄청좋아하거든요아네마라허거도제좋아하실것같아요네몇번먹으면이제적응이될것같아요네이거과자는근데처음먹어도맛있는데요약간살짝그런자극적인맛이라서네저도좋아요맛있어요네근데원래마라탕하고그냥짠음식이라고생각하시잖아요근데이거초콜릿이에요안드셔보셨어요안먹었어요그거안에과자인가요찌은거예요찌은거먼저드셔보시면 서로쳐다보고있어요 서로동시에보는 어바로올라오네요아니초콜릿인데매워근데다초콜릿아니라약간초콜릿이랑카라멜이랑약간섞은근데바로이게다삼겼는데그뒤에마라맛이계속올라오고있어요이게약간이과자때문에매운거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이거자체가좀지금매운거죠 그치놀랐어근데 어땠어요이거좀신기하고어너무이상해막못먹겠어이런건아니에요되게그냥우리가일반적으로아는초코바맛인데매워네되게복잡한그런맛이쌓여서복잡하죠 쉽지않아다음음식으로넘어갈게요작년부터개인솔로가수되셨잖아요그계기가뭔지좀알려주시겠어요제가20대때는엄청분노의에너지가많았어요다그냥와막이세상이싫다약간이런거많이했는데나이가들다보니까좀마음이부드러워지면서그럴수도있지약간이런노래들이많이나왔어요그래서일렉기타를지금도좋아하는데그래서그런기타사운드로할수있는노래들은이제밴드에서하고그다음에좀차분하게피아노나이런편안하게들을수있는그런노래들은근데저희밴드랑좀어울리지가않더라고요、네、저희밴드는또나름의그런색깔을좋아하시는또팬분들이있기때문에강한색깔그렇죠예、네、그래서좀이제구별을하고싶다라는생각이들었고그래서이제좀문정후라는이름으로아예제음악의두번째음악인생이랄까이런걸한번시작해보고싶었어요그밴할때는、네、어떤는지그리고개인가수활동을할때어떤는지좀알려일단은가장큰차이점은기타가있고없고차이점이고예그리고음악적으로는밴드색깔은훨씬강렬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솔로 앨범은 좀 편안한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밴드는 이렇게 서가지고 굉장히 과격하게 뭔가 내가 몇 살까지 이걸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고 솔로 앨범은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한 90살까지도 부를 수 있는 예, 그런 노래들 이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혼자서 무대에서 이런 퍼포먼스 할 때 좀 외롭다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아, 확실히 그런 거 있어요. 아무래도 밴드랑 같이 하면 또 저희 오래 했기 때문에 팀워크도 좋고 그래서 이제 밴드 멤버들이 4명이니까 4분의 1씩 이제 무대를 담당하는 느낌인데 이제 혼자 무대를 다 채워야 되니까 예, 그런 점은 좀 외로운 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좀 마셔봅시다. 아, 너무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이거는 팝콘인데 근데 되게 재밌게 이게 콜라보예요. 이게 신차오미 음료수 맛으로 팝콘을 만들었다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너무 귀여워요. 아, 저도 너무 귀여워요. 되게 커요 이게 크기가. 엄청 귀여워요. 여자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대만에서 요즘 진짜 이런 뭐 귀여운 이런 제품 많이 나오더라고요. 안에 뭐 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려서 흔들고 근데 되게 생각했던 거랑 색깔이 다르다. 원래 무슨 색이라고 생각? 이 색일 줄 알았죠. 녹색? 네. 한국에 청포도 음료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전 그래서 안에 청포도 그 알갱이가 들어있거든요. 그런 걸 줄 알았는데 되게 겉과 속이 다른 음료수네. 안에 이거 아마 젤리 같은 거예요. 네. 짠. 짠. 어때요? 되게 겉모습과 다른 다른 맛이야. 일단 저의 편견을 반성하게 해주는 맛입니다. 제가 너무 이 포장을 보고 청포도 맛을 상상했나 봐요. 일단 전혀 청포도 맛 같은 건 아니고요. 약간 좀 열기 시켜주는 열기를 그런 시켜주는 그런 음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아마 고거 먹을 때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귀엽죠 이 맛이. 맛이 귀엽다라. 너무 창조적인 표현이었어. 맛이 귀엽다.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계속 마셔보면 아 이게 무슨 맛인지 알았어. 흑설탕 맛이에요. 아, 그죠? 맞아요. 뭔가 꿀, 꿀 맛이다. 어떤 느낌이야? 건강한 왜 건강한 맛이 나는가? 맞아, 뭐였냐면 뭔가 내가 목이 칼칼할 때 엄마한테 꿀차 타달라고 맞아요, 하면 맞아요, 맞아요, 엄마가 맞아요. 꿀에다가 막 도라지나 어떤 그런 몸에 좋은 그 약재 같은 거를 꿀이랑 같이 섞어서 타주잖아요. 그 맛이에요. 그 맛이에요, 그건데 맞아요. 그건데 거기에 젤리가 약간 들어있고 시원한 거야. 맞아요, 맞아요. 와, 완전 정확해요. 완전 정확하게 설명 주셨어요. 맞아, 아, 맞아, 감사합니다. 과연 이 팝콘이 좀 나긴 나요 그 맛이. 근데 이거랑 다른 맛인데 여기는 약간 캐러멜 팝콘 캐러멜 향이 있네요. 쓴 맛 조금 있긴 있어요. 쓴 맛도 약간 있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거 더 좋아요. 아 이거 맛있었어요. 네 여태까지 먹은 것 중에 저의 초이스는 이거. 마라. 저도요. 저의 자극한 그런 맛이 좋아서 저도. 이거 이따 제가 가져올게요. 네네네네. 가져가세요. 네, 그 다음 거는 네. 바로 이게 헤이성샤시. 저번에 고거 먹었을 때 이게 네. 네, 드셔봤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먹어봤어요. 어땠어요? 네. 솔직히 하셔도 얘기하셔도 돼요, 솔직히. 그쵸, 솔직한 어떤 한국인으로서의 리뷰니까, 그죠? 네네. 네, 저는 사실 이 겉에 포장을 보고 한국의 그 외국 브랜드 중에 그 닥터페퍼라고 음료수가 있는데 그 닥터페퍼 같은 맛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셔봤는데 한국에서 나오는 가그린의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가그린으로 헹구다가 이렇게 잘못 넘겼을 때 어떤 청량함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청량감 맞아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네, 죄송하지만 제가 야 같아요. 약간 그렇죠. 약품의 향
향기가 살짝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솔직히 그 예전에 콜라도 원래 약이었어요. 그래요? 그 잘못 만들어서 콜라가 된 거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지 않았나? 네, 아.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말고 요즘에 어. 이거 똑같이 어. 팝콘도 나왔대요. 같은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과연 그 헤이성샤스 맛 나지 않을까? 어, 가그린 맛의 팝콘이지. 되게 시원하겠다. 냄새부터. 와, 똑같네. 어. 똑같다. 오. 와, 이게 오. 완전 오. 똑같죠? 이거는 먹고 양치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자도 돼. 그 청량한 맛이 왜 이렇게 강하죠? 그쵸. 이거는 네. 만들 때 가글이를 넣거나 만든 게 분명해요. 이 향 정체가 뭐지? 가글이 맛이 나. 똑같아. 이거 똑같아. 真的吗？有爆米花的味道吗？ 이게 팝콘 맛 들어간다고. 이거 먼저. 손님이니까. 다른가요? 뭐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 좀 덜 달달해서. 그러니까 뭔가 딱 제 느낌은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가글인 하다가 내가 잘못해서 하다가 이제 넘어갔을 때. 약간 진짜 설명 잘하셨네요. 네네. 지금 그 솔로 활동하면서 네. 개인 앨범 중에 네. 제일 좋아하는 아니면 제일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노래 있나요? 제가 만든 노래니까 다 좋지만 지금 이제 여름이니까 또 대만도 좀 덥다고 들었어요. 네, 너무 더워요. 그쵸. 네, 그래서 여름에 어울리는 노래로 2번 트랙 대항해 시대라는 대항해 시대라는 노래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의 인생을 보통 바다를 배를 가지고 이렇게 항해하는 거에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런 내용인데요. 노래가 굉장히 들으시면 백고동 소리가 이렇게 촤악 연상이 되고 뭔가 출항을 막 거친 바다를 향해서 나의 인생을 출항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시원한 스토리 노래예요. 있는 네, 그런. 네. 뜻으로. 네. 그럼 앨범 다 직접 작사 작곡하는 네.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대항해 시대. 대항해 시대 이거예요. 네, 이 앨범이에요. 여기 뒤에 보면 제 배가 제 머리카락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맞아, 여기 머리카락이에요. 네, 이 앞에서 이렇게 머리카락 이어진 건데요. 컨셉 되게 좋으시다. 네. 그래서 네. 한번 대항해 시대. 하나, 둘. 파도를 타듯이 고통을 타고서 바다를 항해해 내 키는 넘겨줄 수 없어 이제껏 그려온 고통에 지도 따라 마지막 음식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 브랜드가 또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브랜드예요. 맛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저도 그냥 그 중에 몇 개 먹어봤는데 근데 진짜 한국에 정말 다양한 과자가 있지만 그쵸. 조개맛 과자는 처음이에요. 그쵸 그쵸. 좋아하세요 조개? 조개는 까기가 좀 귀찮아서 아, 이거 깔 필요 없이 누가 까지는 먹어요. 네, 제가 까드릴게요. 되게 칼칼한 향이 올라오네요. 그러네요. 이것도 마라 맛이에요? 아니요. 아닌데 근데 뭔지 알 것 같아. 약간 좀 그 칼칼한 그 마라 그 후추 뭐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그래서 맥주 너무 땡기지 않아요? 아. 저 너무 땡기는데 지금. 아, 진짜 맥주 안주로 딱이다. 약간 나초 같은 느낌의 맞아요. 이렇게 짠 맛이 있어서. 그래서 근데 이런 요리 먹을 때 대만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맥주랑 되게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맥주 사실, 그림이 있네요. 이게 타이완 비족 제일 큰 브랜드 대만 맥주 브랜드.
너무 맛있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이거 가서 먹어봐야 되겠어요. 공연하고 나서. 공연하고 나서 딱 한 잔 시원하게. 이거. 아, 모양은 똑같네요, 이거. 오징어 입. 입, 오징어 입. 오! 김 냄새 있네요. 김 향이. 이거보다는 그 향이 덜 강해요. 네, 맞아요. 칼칼함이 좀 덜하고.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원래 오징어 과자 좀 좋아하거든요. 그 한국에도 오징어 집이라는 과자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그거 좋아하는데 역시 오징어 과자는 맛있는 것 같아요. 입이라고 할지라도 맛있네요. 이거 닭고기. 생긴 건 다 같구나. 이거 이 요리 제가 되게 좋아하는 요리인데. 이게 제일 맵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과자들을 이거를 먹고 나면 물을 한 3리터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콜라 드릴게요. 혜성사슬 콜라 드릴게요. 이거 소시지 맛. 소시지 맛. 이거 아마 되게 한국 분들이 되게 익숙한 그런 맛인 것 같은데. 똑같아! 와, 완전 똑같아. 대만 소시지가 좀 달라요. 그 식감 좀 그 보통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소시지보다 조금 더 딱딱하고 단짠 그 느낌 좀 더 나고. 나 소시지 엄청 좋아하는데. 와, 이거 진짜 가시면은 꼭 드셔봐야 돼요. 아, 맛있네요 다. 저 개인적으로 이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포장이 포장이 완전 다르죠. 똑같은 브랜드예요. 근데 이거 한정판 이게 과자도 한정판이 있구나. 이게 간단하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좋은 운 가지고 해라 그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네. 이번에 대만 가서 공항 하실 거잖아요. 어머. 그래서 되게 좋은 가지고 가시라고. 아, 되게 좋은 센스죠. 신 이름 티엔호. 티엔호. 나는 원팅호. 우리 콜라보 해야 되겠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바다를 지키는 신이라고. 대왕의 시대네. 그렇죠. 무슨 맛이죠? 그 콩 맛이 나지 않아요? 맛있어요. 이거 되게 고소하다. 그러니까 소금 맛? 그 오리지널 그런 맛? 그냥 소금 맛이라고. 바다의 맛이죠. 아, 바다 맛. 네. 바다의 맛. 티엔호의 맛. 티엔호의 맛. 티엔호의 맛. 바다의 신. 그럼 이번에 대만 가서 대만 가수 판유원 같이 네네네. 할 건데 그걸 어떻게 된 계기예요? 현재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한국의 딜라이트 뮤직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랑 대만의 판유원 씨의 소속 회사랑 서로 교류하는 사이예요. 회사끼리.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돕고 이렇게 대만 가수분들을 또 딜라이트 뮤직에서 한국에서 홍보도 하시고 반대로도 이렇게 또 도움 주시고 이제 이런 어떤 협력 관계인데 이번에 제가 대만에 공연을 하게 됐다고 하니까 그 소속 가수이신 판유원 씨께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기로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나 이제 고맙게 지원 사격을 받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나중에 판유원 씨 또는 또 다른 아티스트 분들께서 이제 한국에 오시면 또 제가 또 출동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 이제 서로의 어떤 도움을 주고받는 어떤 아름다운 훈훈한 그런 계기로 너무 하게 기대되네요. 네. 제가 가보고 싶어요. 8월 31일 7시 뉴존이라는 곳에서 하는데요. 제가 이 소개를 중국어로 연습했어요. 아, 네네. 8월 31일 在 뉴존 见.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앨범도 응원 많이 하시고요. 예. 네, 그럼 이거 가지고 가실래요, 이거? 네, 좋은 온. 제가 과자 다 먹고 이 봉지 가져갈게요. 부적처럼 제 몸에 지니고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시해. 바이바이. 바이바이.